오산 아니십니다. 아마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암호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두몰 미스티는 항신증에 대한 논란입니다. 그가 압세이트를 즐겨 마시는 부작용으로 사악리 불합리에 보이는 항신증을 알았고 그 이내 해바라기와 해바라기를 그린 애경이 강렬한 노란색이 된 거라는 주장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아마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. 나 두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. 어제 밤에 그냥 고기 먹냐고.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좀 미치겠군. 아니 지금 내 커리 좀 하고 있어 왜? 알았어. 뭐 흙으로 100으로. 흙? 아 10kg? 10kg면 흑돼지 그 오겹살이 한 7kg 좀 넘거든? 그리고 목살 있잖아. 목살이 한 2.5에서 3kg 돼. 그럼 목살 한 덩어리가 반말이지? 목살 한 덩어리하고 오겹살 한 덩어리. 그러면 한 10kg 되거든. 그러면 이제 그 흑돼지 반마리가 되는 거지. 그 돼지를 자르면 두 토막이 나오잖아. 이게 보통 두 토막이 되거든. 그러면은 해서 내가 그 뭐 저기 뭐야 그 프렌치렉 있잖아? 프렌치 뼈등심이라고 그 프렌치렉 검색하면 나올 거야. 이렇게 그 저 갈비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? 그 등심하고 그거 하나 내가 그냥 넣어줄게. 프렌치렉 한 반마리
알았어. 언제 필요한데? 아, 토요일 날 교회에서. 아, 알았어. 그러면 내가 내일 내려가면서 들릴게. 어이. 남사 진희 아저씨.